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A 씨의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손영민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 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168억 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19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올해 추경 예산에 18,000명분을 내년 예산 안에 22,000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 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산술적으로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은 95만 원 정도로 책정된 셈입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청 재무부 소속 50대 공무원이 이달 10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직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에 따르면 확진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숨진 직원은 지난 7월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집단 감염은 동작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시작돼 시청으로 옮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시청 직원 21명이 확진됐고 서소문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상불사가 연을 주재료로 사찰 음식 도시락을 만들어 이웃에 전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모여 만든 도시락은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됐는데요. 이날 상불사에서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께서 사찰 음식 교육 수강생과 함께 경기도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으로 연 음식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